2018 봄 카오스 강연 모든 것을 쓰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이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단에서 처음 진행자로 의뢰가 왔을 때 대개 수학자들이 그러하듯이 이 여러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도 않고 노래방 마이크만 잡아도 벌벌벌 떠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 강연 시리즈가 수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부 강연에 대해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만 가설을 갖다가 소개해 주신 기아 선생님께 처음으로 이 문제를 알려주신 서울대 김명원 교수님께서 패널로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다. 2부 패널 토의가 끝나면 객석에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슬리도 사이트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인공인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서 교수님께서는 오늘 패널로 오시는 김영원 교수님과 함께 20년 전 프리에폴리아 예상이라는 중요한 수학 문제를 갖다가 해결함으로써 수학계 혜성같이 떠오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넘게 줄곧 리만 가설 한 문제에 연구하고 계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수능 수학 시험 문제가 80분이니까 80분 이상 동안 수학을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20년 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남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제가 기아서 교수님을 갖다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기아서 교수님의 모습은 마치 어렵고 힘든 길을 갖다 묵묵히 가는 구도자와 같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아서 교수님과 같은 열정적인 수학자를 만난 기억을 갖다가 깊이 간직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통 이제 수학 연구를 갖다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게 미해결 문제, 답이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미해결 문제를 갖다가 잘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고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를 갖다가 기획하신 고계현 선생님께서 그런 점을 이제 염려하셔서 리만 가설을 갖다 과연 대중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지만 카오스 재단 이 강연 시리즈야말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큰 의미가 있으니까 기학서 교수님을 꼭 모시겠다 하셔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될지 패널 토의까지 쭉 들으시면 강연 중에 어려웠던 부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다소 어려운 강의가 있으면 이번 시리즈의 이후 강연들 4강에서부터 8강까지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학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강연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오늘 강연 기쁜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연 자리를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수학과 기아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을 갖다가 한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 참 많으셨을 텐데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한 문제를 계속 하실 수 있는 힘이 뭔지 늘 궁금했습니다. 순전히 성격 때문에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에 간단한 답변이시네요. 실전입니다. 예, 정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 묻어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소 걱정되는 건 오늘 강연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강연 듣기 전에 이 강연을 다 듣고 나서 이거 하나만 챙겨가셔도 충분할 거다라고 하는 이 강연을 갖다 요약하는 걸 먼저 한 말씀 해주고 강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거는 쉬운데요. 리만 가설은 소수의 개수를 정확히 세는 문제이다. 그것만 예.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수 우리가 관심 있는 소수를 갖다 어떻게 세는지 리만 가설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예, 그 정도는 저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기아수 교수님께서 리만 가설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 수학계의 큰
족적을 남기시는 수학자로 남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연이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기하서 교수님의 강연, 수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난제 리만 가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선생님인 이준효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카오스 재단 그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고교원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는 리만 가설인데 많은 수학자들이 그 리만 가설이 가장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난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로에는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학자인 가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학의 여왕은 수학이고 수학의 여왕은 수학의 여왕은 정수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론이죠, 정수론. 근데 수론에 보면은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요. 리만 가설, 그다음에 쌍둥이 소수 문제, 골드바흐 문제, 그다음에 ABC 예상, 그다음에 BSD 그 예상이라고 씁니다. 약간은 이제 더 테크니컬한 그 텀인데요. 그러니까 BSD 예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수론에는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많은 수학자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론의 문제는 그 각종 수학을 동원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그런 개념을 불어넣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많고요. 수론의 문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난제들의 특징이 일단은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해결이 그렇게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ABC 예상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그 모치주키라는 수학자가 자기가 증명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2004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2년의 것은 좀 더 이렇게 아마 그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제가 오기 전에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쭉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증명으로서 컨펌된다 그러죠. 증명으로서 이렇게 검증된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증명이 맞다고 이렇게 수학자들이 이렇게 공감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앞에 계시는 여기 요 분 있죠. 요 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젊은 수학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솔제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도 증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증명으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치주키 증명이 몇 페이지냐면 이제 내놓은 게 보니까 한 500페이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자기 새로운 그런 수학을 내놨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이제
그게 언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수론의 문제는 이렇게 그 전혀 새로운 그런 것도 그 이용되고 그다음에 그 전혀 다른 분야의 어떤 그런 것도 이용되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럴 수 있죠. 수론은. 그런데 제가 그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수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학은 그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제 그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거라는 건 없다.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논리라는 분야인데요. 그 아무리 복잡한 것도 수리논리에 의하면은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화될 수 있고 굉장히 그 이렇게 뭐죠? 가지런하게 이렇게 그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집합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칸토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헨이라는 교수가 있죠. 근데 이 코헨이라는 교수가 그 필즈 메달을 받으셨어요. 그 퀀티넘 하이퍼시스 연속체 가설이 그 GF랑 이제 독립이다 이런 거를 증명하면서 이제 그 업적으로 이제 필즈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필즈 메달 받고 난 다음에 도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또 우연히도 리만 가설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리만 가설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 세열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모델 세열이는 힐버트가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괴델이 완성했죠. 괴델이 완성했고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그림이 크죠. 이제 그 중요도를 제가 이렇게 그림의 크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는 수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에 필적하는 그런 수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델 시리 분야가 있고요. 컴퓨터블 시리가 있는데 여러분 알란 튜이라고 아시죠? 물론 이 컴퓨터블 시리도 괴달하고는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란 튜링이 이제 지대한 공헌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루프 시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논리는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고 수학은 이제 그 이 위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체르멜러 프랑켈 공리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공리계가 있습니다. 뭐 확장 공리, 뭐 쌍대 공리, 그다음에 합집합 공리, 역집합 공리, 뭐 그다음에 제한 공리, 뭐 기타 등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한 공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보통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선택 공리, 그다음에 연속체 가설. 그래서 이 공리들을 갖다가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선택을 하냐면은 그 선택 공리까지 선택을 합니다. 선택 공리까지. 그다음에 연속체 가설은 사실은 그 수학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수학은 GFC 아까 그 체르멜러 프랑켈 그 액셈 있죠. 그러니까 선택 공리하고 연속체 가설을 뺀 그거 갖다 이제 우리는 GF라고 하고 그다음에 C는 뭐냐면 액셈 오브 초이스를 해서 이제 선택 공리를 갖다 포함을 시킨 거 거기 위에서 이제 건설이 됩니다. GFC 위에서 이렇게 현대 수학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러니까 그 수리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리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자마자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수학자들은 그 정리나 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뿐이죠. 발견된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리만 가설의 배경 진행 순서가요. 그다음에 리만 가설 관련 지식, 또 수학자들의 시도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소수를 제가
1부터 503까지 나열했습니다. 503이 소수군요. 소수가 503까지 나열했는데 이게 많이 빠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그 503까지 소수가 503개는 아니고요. 많이 이렇게 이제 빠져서 이제 사실은 503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인수 분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수를 생각하면은 결국은 소인수 분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수의 개념이 있죠, 우리한테. 배수의 개념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소인수 분해에 귀착이 되고, 이 소인수 분해는 이제 굉장히 그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소수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여기 밑에 보면요. 2의 뭐 1001승인가요? 101승인가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메르세느 수인데 이게 보통 소수로 기대가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제 소수가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재미있게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1953년 1월 24일인가요? 우리 대통령님의 그 생년월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렇게 분리가 되는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년월일입니다. 예. 소수의 개수는요. 그 사실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그 이제 1800년대 어떤 거를 예상하실 수 있냐면 x가 이제 실수인데요. 1보다 크고 그럼 이제 그 x까지 소수의 개수가 몇 개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우스도 이 문제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우스는 소수의 개수가 그 우리는 파이 x라고 하는데요. x까지의 소수의 개수를 갖다 파이 x라고 하는데 그게 x 로그 x분의 x 정도 있다. 그러니까 x가 이제 자꾸 커지면 거기에 이렇게 수렴할 거다라고 그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가우스는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만은 사실 리만의 선생님은 그 가우스입니다. 리만의 선생님 가우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우리 그 판알로 나온 김영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리만이 리만 가설을 생각한 거는 그 가우스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그 약간 뭐 안 좋게 자꾸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은 이제 아부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셨던 그런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이제 리만이 원래 이런 걸 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소수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 리만은 이제 이거를 풀고 싶었는데 근데 리만은 그 소수의 개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리만 제트 함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가정을 해요, 이 사람이.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증명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가정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떤 그 가정을 하고 소수의 개수가 아까 저 가우스가 그 예상한 로그 x분의 x 그게 된다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리만이 그 가정을 이제 굉장히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변명을 대면서 이제 그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이제 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노력은 했던 건 맞고 이제 그 유감스럽게도 리만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소수의 정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정리. 소수의 정리는 사실은 그 가정 없이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정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만 가설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파이 x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0부터 x까지 로그 t분의 1을 dt. 요게 이제 그
X 오버 로그 X랑 거꾸로 안 넘어가는데 이거를 여기 0부터 X까지 로고 T분의 1을 갖다가 적분하면은 그 근사적으로는 로고 X분의 X 정도 됩니다. 근데 요 적분은 훨씬 더 이렇게 더 정확한 겁니다. 정확히 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차가 여기 보면 이제 그 루트 X 그다음에 로고 X 그다음에 이제 8분의 파이로 나누는데 이런 범위에서 이게 성립한다. 그게 리만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는 게 이제 리만 가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리만의 생애는 이제 그 위키를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리만이안 지오메트리, 리만이안 기하학을 만들어냈고요. 또 다른 어떤 업적들이 있는데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40도 안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가장 큰 공헌은 결국은 이제 리만 가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소개해줬다는 거가 되겠습니다.